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NGA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이제는 MZ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MZ 제가 저도 그 재학생과 알럼나이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MD는 워낙 프로그램이 새로 생겨서 알럼나이를 찾기 힘들었고, MZ는 좀 주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 MZ 전에는 테크놀로지였던 미디움이 저와 맞다고 생각을 했다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보여줬어요. 지금 이 버전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지금 재학생인 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이제 그랬더니 좀 약간 좀 멘붕이 왔죠. 왜냐면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탠다드에 좀안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분은 저한테 이제 MDES의 이콜로지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콜로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안 그렇게 좀 자세히는 안 보다가 오늘 좀 자세히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 MDES 이콜로지에 대한 그런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리고 MDES 그 미디움에 대해서는 저와의 핏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그 MDES 바뀐 프로그램은 다 모르고요. 이제 졸업한 다음에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치해 볼 수밖에 없고, 이콜로지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친구랑 왜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읽어보니까 좀큰 문제를 풀고자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뭐 스페시픽 스킬셋을 추구하는 것보다 빅 디자인 띵킹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문제를 풀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제가 뭐 디자이너나 3D 모델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배경을 잘 버무리면은 승산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까지가 생각을 했거든요. 좀 약간 좀 근데 다르게 생각을 다른 거예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저는 어떤 사실 리듬이 제일 끌리는 도메인인데, 그 사실은 이콜로지 미디움 둘다안 맞으면은 사실 어플라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들어오시면 어떻게든 가능해요. 다 맞힐 수 있어요. 왜냐면 프리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이버시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콜로지 부분을 이야기하면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이름에서도 나오다시피 약간 좀 다른 식의 문제 아닌가요? 약간 거시적인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어떤 예, 그 환경 문제 도시 등등 문제. 있는데 그 안에 예. 펄처도 있더라고요. 그 네, 환경과 펄처. 여러 가지 그런 큰 엄브렐라들 사이에 컬처라는 엄브렐라가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내가 이콜로지를 만약 그쪽을 간다면 그 컬처에 포커스를 해서 해야겠다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일이라서 일단 저도 확신을 갖고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제 해보려고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이콜로지에 대한 생각이 오늘 저가 든 거여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스크래치인 상태인 거죠. 복수 지원 안 되나요? 복수 지원 될까요? 복수지원 돼요. 그래서 MD, 사실 저는 원래는 MD랑 MDES의 미디움을 어플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움을 제가 막 그분 제가 이제 포토샵을 다룰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프로페셔널한 것도 아니고, 제가 3D 모델러도 아니고, 제가 아시다시피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에는 적합하지만 스킬셋으로 따지면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저 생각에는 이런 디자인 띵킹과 이런 그런 멘탈을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면 이게 정말 스킬셋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런 생각해봐요. 네, 약간 그 부분만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되게 크리티컬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친구 만약에 학교 와서 수업 좀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일단 프로덕션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킬셋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똑같은 거야. 나 미국 대학원 가서 건축 공부하려고 내가 왜 영어 해야 되지? 이거랑 이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지금. 왜냐면은 포토샵, 뭐 3D 모델러, 뭐 코더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이거를 뽑아가지고 사람 해가지고 조직으로 만들어서 굴리는 게 맞는 퍼스펙티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인연이랑 리서치라든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팀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디펜던 리서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솔로로. 보니까 MD 같은 경우 보니까 MD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엔 친구가 할수 있는 거는 글이란 말, 나중에 글로 써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나는 3D 툴 같은 거라든지 어쨌든 내 아이디어를 시각화시키고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스킬셋이, 물론 다각 채비를 갖추고 오진 않아요. 와서 배우지. 근데 마인드셋 자체가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모르면 배우고 와서도 공부를 하고 그러려고 학교 오는 거니까. 근데 네, 저 가면은 당연히 배우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얼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해야 되고, 만약 올해 안 되고 난 내년에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 예를 들면 내가 건축하는 사람들 뽑으려 그래. 건축하는 사람들을 건축학교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본으로 우리가 보는 스탠다드는 뭐냐면, 아, 쟤는 2D, 3D 드로잉을 할수 있어. 이거는 테크니션의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쟤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수학이라든지 뭐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언더스탠딩은 있어. 이거 다 프리리퀴시트에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간주를 해놓고 뽑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친구는 비즈니스 스쿨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못 따라가. 안 그러면 팀을 잘 해야 되는데, 팀에 들어가서도 그러면은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한 게 되게 많아요. 팀 프로젝트 해도 주도권을 잡냐 못 잡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가 졸업할 수도 있어요, 그 비싼 학비 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내가 공부하고 뭔가 함에 있어서 내 발목을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가서 해야지. 친구 만약에 뭐 필링이나 이런 거 전공했으면 뭐 비디오 편집을 하거나 뭐 시놉시스를 짜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 좀 강화해서 쓰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죠.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3D 프린 제가 뭐 학위는 없지만 제가 아무래도 3D 프린팅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신들을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제어의 플랜은 만약에 MDES 미디움에 만약에 이거 작업을 하면은 그거 이제 지금 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제 이런 제가 회사 운영의 역사가 쭉 나열된 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프로블럼 솔브 했다가 주제였으면은 MDES 포트폴리오의 미디움의 포트폴리오는 그냥 프로젝트들과 어떤 그런 이제 프레임이 스트럭처에 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했거든요. 특히 제가 가장 성과도 많이 보고 경험이 많은 3D 프린팅 관련 프로젝트들만. 그래, 왜냐면 제가 물론 제가 3D 저보다 훨씬 정말 뛰어난 3D 모델러가 저희 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서 배우면 좀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가기 전에 배우거나 만약에 진짜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어차피 합격의 여부는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그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한다고 간주를 할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를 드린 거고. 어쨌든 뭐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수업을 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기초적으로 그냥 과제하다 끝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학습하고 배우려면은 어느 정도 핑퐁이 돼야 돼요. 과제를 치고 나가고, 과제가 제한이 들어오면 그 다음 걸로 더 이렇게 다음 수를 내다볼 수도 있고. 그러려면은 이게
날리지뿐 아니라 테크놀로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미션 커뮤니티들이 포트폴리오나 SOP 같은 걸 떠오르게 보는 이유가 그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과거 한 10년 전,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도 되게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카더라 통신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학생 중에 뭐몇 명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학교에 뭐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MD라든지 MDS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그러니까 즉 프로페셔널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니셜 디그리로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가는 게, 만약에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준비가 안 됐다면 오히려 준비를 하고 내년 후년을 기약하는 게 그게 더 건강해요. 정말로 진짜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MDES는 확실히 인디펜던, 제가 MD가 처음에 좀 끌렸던 게그두 번째 학년에는 그게 그룹 그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결 좀그 다른 방면에 있는 분들과 제 그냥 협업을 하게끔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것도 양날의 검인 게,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개인 프로젝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항상 그 디퓨즈 된단 말이야. 노력도 그렇고 시간 관리도, 항상 어디가나 트롤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항상 프리라이더들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졸업할 때내 논문을 쓸 텐데 그걸 남들과 같이 쓴 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솔로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렇게 그냥 확빵 내려고 한번 뭉쳐. 그래서 MD가,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인데, 그래서 MD가 아직 조금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기존의 M학은 M학 성격이 명확하단 말이야. MDES라기보다도 리서치 프로그램도 명확하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이거를 어중간하게 섞어 나서,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자기네들 뭘 할지 모른다고 2017년도에 얘기했는데, 물론 그때는 첫 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좀 자칫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이거 아까도 살짝 말씀드려도 말려고 했는데, 이게 졸업한 다음에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냐면은, 그냥 이건 진짜 모르겠어, 욕먹을 수도 각오하고 얘기하면은, 막 프로젝트 막 학교 왜 어디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MIT 가나 뭐 콜롬비아 어디, 아무리 좋은 리서치 어딜 가나 학교 아카데믹 세팅에서는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놓고 바깥에 포장시켰는데, 이건 100%야. 제일 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인 거예요. 막상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들어서 해보고 하자 허점이 되게 많고, 솔직히 저도 아까 그 프로그램 보면서 제 친구가 사진 찍혔더라고. 제가 그 프로젝트 잘 알거든요. 아, 어떻게 그래요? 했을 것 같아서 했던 거. 그리고 걔랑도 친해. LA에도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막제 인생을 바꾼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학교 프로그램이 그러듯이 그냥 하나의 클래스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클래스들을 그냥 통과를 하면서 졸업장만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뭐랄까, 저또또 까놓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어 바이오로지컬 인스파이드 머티리얼 막 되게 있어 보이고, 막 막상 해보잖아요? 솔직히 잘안 되고 계속 막 터지고 막 이상하고, 뭐 네, 그쵸. 진짜 적지 못할 것들, 막 이게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사용도 못하는 이런 것들 갖고서 정말 이건 차라리 안 해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 게, 시간 아깝게. 근데 그런 거 갖다가 다 포장해가지고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밖에서는 우와 이런다. 페이퍼도 그렇게 쓰면 우와 이런다. 근데 우린 안쪽에서 보니까 뭐 이게 이럴까? 만약에 정말 엔지니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자인이라는 걸로 한번 감춰버리고,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식으로 쇼업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로. 솔직히. 아, 너무 부정적인데? 아, 욕 먹을 수도 있겠네. 너무 부정적인데요? 뭐라고요? 너무 약간 비관적인데요? 아니, 저는 여러 가지 관점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확히 이 반대편에서도 제 얘기를 제가 반박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야기 전에 바운드리를 쳐야 되잖아. 바운드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대충 감이.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하고자 하는 게 바뀔지라도 정말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오는 게더 유리하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흐지부지 되고 실제로 1년 다니고 휴학한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둔 1년 분도 다니고 많고. 휴학하고 네, 좀 준비를 다시 해서 그 2년 두 번째 해를 보내는 사람들도 좀 봤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알마크라든지 명확히 무슨 그 골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골. 근데 저는 제 입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되게 분명한 골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비즈니스 스쿨 가야 된다니까 지금 같으면. 근데 그래서 제가 MD가 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라고 엔딩 그게 아닐 텐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 한마디로 이 아덜 카테고리라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MBA 성향을 띠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MBA 성향이 띄고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은 막 저도 되게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냐면은 좀 주구난방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거기 크로스 레지스트레이션도 좋고 만약에 내가 배우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것만 나름 정해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효과적이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는 형 같은 경우는 그분은 부동산 쪽 하셨는데 수업에 거의 대부분을 다 케네디 스쿨 가서 들으셨어요. 뉴욕에서 그 디벨롭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거는 프로그램이 명확해서 MDS의 리얼스테이트 쪽인 같은 그러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MD 같은 경우는 보통 스튜디오 베이스가 걸리잖아요. 프로젝트 베이스 스튜디오가 걸리면 이게 일단 블랙홀이야. 일단 이게 블랙홀이야. 거기에 모든 시간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로 평가가 다 되고. 저도 에마크를 했지만 에마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튜디오 베이스가 있고 프로젝트 스튜디오 베이스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 들러리야 사실은. 들러리들이고 이거를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셀렉티브지 결국에는 이제 꼭 들어야 되는 게다 있을걸요, 가면, 분명히. 예. 가면은, 뭐 셀렉티브라고 해가지고, 뭐, 아웃 오브 노웨어에서 수업을 딱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충 논문 쓰고 이러려면은, 이거 할줄 알아야 돼. 분명히 코딩은 할줄 알아야 돼. 코딩은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들어가고 만약에 넌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면은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듣고 들어가야 돼요? 네, 듣고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그런 건 좋네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생각처럼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있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듯이 다이나믹하게 그것들을 대처해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면 된다. 그러려면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친구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은 실제 디자인을 프로덕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거를 키워야 되는, 왜냐면 다른 능력도 이미 지금 만렙이야. 네고시에이션 하고, 뭔가 그, 바깥에 돌아가는 매니지먼트는 만렙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이것들을 재료를 갖고 와가지고 코드를 짜고 모델링을 만들고 실제 프로토타이핑까지는 제가 할수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으면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렇게 막 써놓고 그걸 가지고도 리서치라든지 이제 프로젝트를 할때 그게 어떻게 보면 맷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디자인 스쿨 안에 있는 맞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프로덕션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려면 그것들의 발목을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지고 부모님한테 미안해지고 그렇죠. 어떤 아, 빨리. 오만 가지 저게 옵니다. 사이클이.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거는 들어가서 얘기고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일단 내가 친구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 걸 찾지 마세요. 가진 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내 색깔을 올곧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뽑으면 가는 거고 왜냐면 얘가 하는데 날 보고 뽑았기 때문에 난그 색깔만 주구장창 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게 평안감사를 지시를 못한다고 이게 내 옷에 안 맞는 옷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뭐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비즈니스 스쿨 되게 잘돼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회사 경영 이런 게 아니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는 더 좋아요. 그런 쪽 이런 어떤 우리처럼 이렇게 프로덕션이나 이런 것 배제하고 더 프리하고 더 다이나믹한 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MIT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즈니스 스쿨인데 와 진짜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스쿨이 아니더라고. 하버드 뭐 케네디 스쿨 같은 경우 워낙에 뭐 유명한 학교, 콜롬비아도 있겠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사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거기 나오는 인맥들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실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비즈니스 스쿨 같은 경우는 친구 같은 사람들 길러내는 거고, 디자인 스쿨 같은 경우는 결국 그냥 일꾼 만들어내는 거예요. 농사 질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얼마큼 농사를 질때 어떤 연구를 하고, 약간 이런 쪽에 레이저 포커스하는 사람들이고, 좀더 거시적인 것들을 보고 드라이브 하려면 오히려 그게 맞다 친다면 차라리 그냥 아예 타겟팅은 되게 트래디셔널한 그 MBA 같은 걸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아니, 끝에 근데 MBA 시작하고 끝나는 건가? 저는 그게 그런데 저는 무슨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잘하고는 부분들은 어차피 잘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에 발목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쿡쿡쿡 찔러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실패할 것들 계속 고민하고.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약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한 곳에 스톡 돼 있다 그러면 잘안 보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 시간 내주셔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니 많이 근데 들었습니다. 되게 저도 생각을 하면서 되게 독특한 케이스여가지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후배들도 보면 분명히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으니까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 그러면은 일단 녹화는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녹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녹화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화를 끊고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리코드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준비를 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낼수 있는 색깔들을 내고 일단은 지원을 하자. 아더 카테고리에서 최고가 되자. 어떻게든 아더 카테고리에서 최고가 될수 있냐. 포트폴리오도 아더 카테고리 애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자이너 수준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떤 그 도메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스탠다드에 맞춰서 노력을 하면 당연히 피드백을 많이 받겠죠. 저도 그랬어요. SOP 쓰거나 포트폴리오 쓸때 저보다도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애들한테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피해가 되고 사기 됐어. 어쨌든 간 그런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에 딱 성공했으면 이런 얘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절대 제가 디스컬리지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꼭 이제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의 케이스들이 좀더 이렇게 뭐랄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네 저런 케이스도 있네 이런 케이스들이 자라나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거든. 오케이? 그 관점에서 저도 되게 심장이 뛰어서 이제 친구랑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그 녹화를 하기 다시 레코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거거든요.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사실 그래요. 뭐 이렇게 아까 이제 뭐 멤버십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어차피 코딩을 공부하지 않을 거면 굳이 하실 필요 없거든요. 예. 네. 이런 대화나 이런 피드백들은 그냥 저 편하게 어쨌든 선후배 입장에서 제가 그래도 우리 대님보다는 인생을 1년이라도 커서 또안 맞나요? 제가 그래도 대님보다는 그래도 인생을 1년이라도 살면 더 살았고 경험도 더 있을 테니까 그런 네. 경험들 나누는 관점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다 후배님들이랑 얘기하는 건 좋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코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주 짧게라도. 저는 그 부분에 가장 심장이 뛰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하면 코딩을 좀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저걸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파이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들이 파이썬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어떤 파이썬이라든지 다른 언어들을 공부하면은
회사의 어떤 시스템들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요새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엄청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AI는 파이썬 드리븐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아니에요? 정말 많이 그래서, 공부했다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제가 항상 그 AI 관련해서 보면은 파이썬 코딩에 항상 이렇게 같이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이썬으로 많이 그 구현을 하죠. 근데 그것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접근하는 방법. 그러면 어떤 랭귀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파이썬이 유리하죠. 많은 이그잼플들이 있고 전 주변에 있는 그 CEO분들, 특별히 IT CEO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기술을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은 엔지니어한테 계속 휘둘리고 그렇죠. 회사에 어디에 어떤 그 IT, 그러니까 인터렉츄얼 프로퍼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얼만큼 가치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IT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게 왜냐면 기술과 지식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장처럼 무슨 인프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런 쪽에 앞으로 다가오는 뭐 VR, AR, 뭐 머신러닝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3D 프린팅. 사실 이게 친구가 입학과 상관없이 CEO로서, 디자이너로서, 혹은 하나의 어떤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그 컴퓨테이션 사고를 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떠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게 생각하는 사고가 바뀌거든요. 저 계속 얘기하지만 코딩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Way of thinking. 프로블럼 솔빙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되게 키키인데 사람들은 특별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라스호퍼하고 그냥 뭐 오토메이션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게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아까 물어봤잖아요. NJ채널 왜 시작하게 됐냐고. 2008년도 때부터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하는 일이 천대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아무, 그니까, 사람들한테,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막, 이렇게 받는 게 되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해외 나온 거고, 경력 쌓은 거고, 그 다음에 공부한 거고, 그것들 바탕으로, 제가 배우 비싼 돈 주고, 진짜, 정말 힘들게 공부했거든요, 저는. 저는 막, 응급실 실려가가지고서, 그, 시술 받은 다음에도, 보스턴에 눈에, 눈길을 뚫고서 자전거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비싸게 힘들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특별히 젊으신 분들한테 이걸 주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게 먹힌 거야, 요즘은. 이게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완전 다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한 20년 전은 더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조금 뭐랄까 인더스트리가 좀더 균형감 있게 잡혀나가고 우리 요즘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축구 이 16강 끝나고 나니까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야. 어떻게 복잡하게 볼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들을 드리븐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욕심들과 이고들이 부딪혀가지고 만들어낸 드라마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프로젝트라고 작업을 할 때도 한 명의 어떤 작가라든지 한 명의 어떤 그 오스도독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있는 작업들은 다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해하고 빨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걸로 재생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즘같이 데이터 드리븐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럴 때 데이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도 코딩을 공부를 하고 이것들을 하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한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가르치는 거에 어떤 갭만큼 내가 코딩을 하고 데이터를 이해했을 때 바라보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아, 저도 완전 동의해요. 저도 특히 이제 앞으로가 더 저는 이때까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회사 직원들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벌기 급급했죠. 돈 벌기 급급하는데 이제 이렇게 팬데믹도 터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이 터지면서 좀 줌아웃해서 좀 보다 보면은 정말 앞으로는 데이터 옛날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게 키워드로 떴는데 사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큰 기업이 할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도 되게 정말 샬로우한 지식과 그런 거 널리 지식과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만 앞으로는 정말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그게 뜬구름 같지만 사실은 뜬구름이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뜬구름이 아니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각을 언제 정도부터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가 정말 다른 비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유저들한테 어떤 걸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코딩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way of thinking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정말 앞으로 그냥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포토샵을 배우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기술을 레버리지 하는데 하나의 그런 준비물 같은 게 아닌가, required 맞습니다. course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하나 좀 더 해보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을 올해 1월에 이제 출판을 했죠. 거기서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게 컴퓨터는 하나의 도구고 이 도구가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면 수학이라는 언어를 써요. 그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하냐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퀘이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구현을 하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2000년 전인가 3000년 전에 도서관 하나 큰거 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인가? 거의 불타가지고 다 없어졌다고 한 그런 거 배웠었죠. 학교 다닐 때. 불타서 도서관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그게 안 없어졌으면은 지금 우리 인류는 전혀 다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코딩을 하고 이제 알고리즘을 짜다 보면은 고대 수학, 고대 그 철학자들,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들을 한톨한톨 올려서 금방 3000년이나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엔터를 한번 딱 치는 순간에 그 모든 널리지들이 익스큐브를 하게 되는 거야. 폴업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어플라이브를 하게 되는 거야. 엄청 이게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되게 필로소피컬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아니,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고, 예를 들면 포인트를 넣고, 어떤 계산을,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거나 뭐랄 때 결국에는 공간상에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 코스트 펑션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프로젝션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짜 중세시대, 뭐, 고대 시대, 막 이럴 때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뭐 원주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싸서 만들어지고 그걸 엔터를 치는 순간 큰 기업이 무엇이 아니라 내가 방구석에서도 그 모든 지식들을 바로 활용해갖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 이센스, 4차 산업 혁명의 이센스가 사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책으로 다 놔둬서 책을 다 읽고 찾고 한명 이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식인, 그리고 그 사람이 몸값이 높아졌어. 요즘은 그런 것보다도 이게 데이터와 어떤 컴퓨팅의 속도로 하여금 이것들이 한 명의 전유물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액세서블하게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실행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수도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코드를 통해서. 코드 갖고 뭐 하냐? 데이터를 쿠킹을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인류들이 쌓아놓은 논리들을 가지고서 활용을 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 심장이 저는 엄청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관점이었네. 단순하게 그냥 문제 풀고 자격증 따고 이런 차원의 레이어가 아니었네. 제가 봤던 레이어는 정말 다른 어떤 신세계를 보고 온.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디자이너랑 달리고 친구처럼 비즈니스를 하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왜냐면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뭔가 터트려야지 기성세대가 보고 변하진 않더라도 최대한 막진 않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 밑에 애들도 치고, 그러면 세상이 빨리 변하게 되겠지. 경쟁력이 생기겠지, 대한민국도.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마중물? 마중물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걸 본 사람으로서, 그 레이어를 본 사람으로서, 이런 황금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하버드 그거 갑자기 그 이야기 다시 하는데 그 하버드에서도 그 클래스 CS 클래스 CS 인트로 투 CS 그게 맨데토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호세가 가르치는 거요? 하버드에서 네, 아, GSD 아니면 전체 하버드죠? 전체 하버드 아, 그치, 그걸 있어요. 들어야 돼. 네, GST가. 그거를 들어야지만 만약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아니면 그 클래스를 듣고 통과를 해야 하면은 심지어 그 클래스 돈을 다시 환불해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제가 뭐 이거 지금 듣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그게 근데 온라인에 유튜브에 그냥 프리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그래서 뭐 그걸 최대한 빨리 공부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링크는 여기다 달아놓을게요. 네. 그거는 되게 진짜 레코멘드 되는 클래스고. 그게 되게 유명한 클래스더라고요. 전 네, 몰랐거든요. 예일이랑 같이 진행하는, 아. 네, 예일이랑 하버드 두개 학교 같이 진행하는 코스인데, 되게 약간 문화로 만들어놨어요. 코딩하는 문화, 옷 같은 것도 있고. 저 때는 그냥 MD 스택 들어오거나 코딩하고 싶어하면 그냥 그러니까 맨데토리 수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입학이 돼, 이거는 아니었는데, 저희 때는 그냥 이렇게 클래스 신청해가지고 막 진짜 큰 건물에서 전 학교 학생들 다 모인 거야. 예, 막,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예, 막, 여기저기 막, 건축학교뿐만 아니라, 무슨, 뭐, 아트, 뭐, 그 다음에 뭐, 많이 있겠죠. 뭐, 경제 쪽이라든지, 뭐, 바이올로지, 막, 이런 쪽다 와가지고서 수업을 듣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완전 멘데토리로 바뀌었다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예, 더 좋은 이제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좋네요. 그죠. 다 배워야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리서치를 해보고 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논문들이 데이터를 막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이 코딩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저는 한 개부터 한개 흘려요. 왜냐면 대화가 안 돼. 제가 해봤거든요, 많이. 그리고 막 데이터 막 얘기하고 박사를 해갖고, 이제 나는 내가 쓰는 랭귀지들을 썼죠. 그래서 이건 될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엑셀 갖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엑셀 가지고, 근데 사람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야. 박사잖아. 그리고 뭐, 데이터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뭐 특별히 아주 또 교수다 그러면 이제 더 뒤집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올소독스가 되는 거지. 저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 제가 2005년도, 6년도, 10년도 때도 막 그때는 진짜 한국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제 아는 형님 말 맞다나 상놈 취급당했었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뭐, 성골 정도 되는 거고, 우린 상놈들이고. 근데 2010년도 이제 빅데이터 붐이나 AI 붐이 불면서 이제 관심을 하듯이 갖기 시작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정보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계몽이 된 거. 학생들 눈이 떠지는 거.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일은 그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픈마인드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사기를 못 칩니다. 왜? 다 알잖아. 요즘은 지구 반대편의 일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누가 그 베네핏을 받냐? 인더스트리가 베네핏을 받는 거. 인더스트리가. 그 인더스트리에 종사하는 젊은 우리 그 이제 저도 약간 딱 앞에 딱 걸려있는데 MZ세대들 그리고 고인물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나만의 어떤 새로운 그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만큼 다른 직업을 찾아보다 이거 잘 되는데 이거 하자 이게 뜨는데 이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의 반에 반에 반만 쏟아도 훨씬 더 크게 더 높은 확률로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돈도 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딩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5년, 10년 지나면은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해질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딩을 공부하시고 제가 그 비디오는 많이 최대한 제 관점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제거 말고도 워낙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자료를 공유해 놓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제 경험은 어떠냐면 제가 예전에 20대 중반 중후반 때 기로에 선 적이 딱 있어요. 어떤 기로에 섰냐면 직원을 뽑아 회사를 확 키울까? 아니면은 좀더 그냥 이대로 온건하게 가면서 차라리 나한테 좀더 투자를 할까? 전이 벽에 딱 부딪혔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자 선택했으면 돈은 벌수 있었겠지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피가 마른단 말이야. 최소한 약간 이렇게 우물에 우물물이 좀 있으면은 수분받으러 다니는 것도 좀 편하고 한데, 저는 거기에 너무 한을 띄워가지고,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저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내가 비즈니스가 되자. 내가 건물이 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친구도 만약에 프로핏을 조금 못 낸다 하더라도 약간 지금 아까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이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더 넘어가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내가 디그리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든 내년에 시작하든 후년에 시작하든 중요하잖아. 인생 스케일에서 놓고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준비돼서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저는 이미 하버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저는 제 프로페셔널 제 역량이 명확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첫 직장이 MIT 센서비스 랩이었었어요. 처음부터 저는 리서치 펠로우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진짜 from scratch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무에 안착할 수 있었고, 그 머리 도끼 삼아서 실패했던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세움지는 먼저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인생은 짧아요. 친구도 지금 어떻게 보면 3분의 1 살았는데, 3분의 2는, 나머지 3분의 1은 솔직히 왕성하게 뭔가를 못하면 절반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스케일로 놓고 딱 보면은, 네? 되게 짧단 말이에요. 저도 2002 월드컵 때 제가 군대가 있었거든요. 2002 월드컵 때 군대가 있었는데, 눈 지그시 감고 2002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에피소드로 쭉 와보잖아요. 그러면 20년 흘러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나 20년 뒤에는 거의 왕성하게 활동할 수 없겠죠, 지금처럼. 나한테도 남은 시간이 20년밖에 없어요. 되게 짧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큰 롤을 하나 딱 잡고, 이게 되고 안 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만큼 푸시를 해보는 거다. 그 관점으로 보면 그 과정에서 학교 어드미션이 내 앞에 떨어지는 거고, 좋은 기회가 내 앞에 떨어지는 거고,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가지고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10년 뒤에도 친구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앞으로 만들어 나갈 향후 2년, 3년, 5년 안에 만들어 나갈 경험들이 10년 뒤, 20년 뒤 돌아봤을 때 돈으로, 왜 회사를 평가할 때 자산과 자본으로 나누잖아요. 네,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에 목표를 거시라는 거지. 네, 흔히 맞습니다. 얘기하는 썩어 없어질 것에 목표를 거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가 있는 부분에 딱 목표를 걸고 다른 박질 하다 보면은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2시,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했나, 그죠? 네, 2시간 얘기했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정 있으신 분들이랑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도 에너지 많이 받고 도움이 될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